하는 바입니다.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리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다시 방문해 주신다는 걸 약속해 주신 데 대해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. 저희 당대표가 되신 이준석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. 예. 제가 뭐 지난번에 5월 달에 찾아뵀을 때 다시 반가운 얼굴 많이 뵙고 이렇게 되는데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주신 많은 의견들, 그리고 또 이 사지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 다 기억하고 있고, 거기에 더해서 또 그 당시에 저희 얘기 나눴던 상품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항상 저에게 열렬한 환영을 해주시는 그 서문시장 상인분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가지고, 특히 다가오는 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소상공인 정책이나 경제에 관한 큰 방향 전환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집니다. 저희가 꼭 말씀하신 것들 공약에 담아내가지고 여러분들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달 만에 됐는데 또 이게 마지막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자주 찾아보면서 저희 정책 추진하는 것들 이렇게 보고 드리고 또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회장님이 잠깐 뭐 이준석 경 대표님한테 예. 부탁하고 드리시고 예.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큰 정치 하시고 승시장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부회장님. 저희가 그 원래 지난번에도 그 이건희 미술관 박물관 문제는 말씀하셨는데, 이게 제 그 뒤로도 전국의 지역을 다닐 때마다 부산도 그렇고 전부 다 유치 경쟁이 나서가지고 2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이 나섰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가안으로 이제 사실 용산에, 서울 용산에 이제 두기로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, 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때 이 대구 지역 상인분들께서는 그 중에 일부라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, 특히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대표하는 기업의 발원지가 이곳 대구인 만큼 좀 그런 부분이 참작되었으면 하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, 이번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, 다만 그를 뛰어넘는 더 나은 어떤 그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대선 과정을 통해서 경주하겠다,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말 자주 찾아뵐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대선 주자 한 분 있다고 전 전에 들었는데, 아직까지 통보 받으셨습니까? 아니요, 아직 못 받습니다. 예, 오고 싶어 하는 분이 좀 있으냐고 들었는데, 그분들이 또 대선 주자인 만큼 그분들에게도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어떤 성원과 더불어 또 공약했으면 좋은 사안, 또 정책했으면 좋은 사안을 많이 말씀 주시면은 저희 범야권 대선 단일 후보가 탄생하게 되면은 그분이 아마 서문시장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, 그리고 또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. 예. 뭐 이 스무시장을 방문하시는 뭐 어느 분한테든지 전부 다 저희들 스무시장 상인들은 네. 전부 다 바깥쪽에는 네. 한 대를 무조건 해드리고 네. 뭐 똑같이 할 겁니다. 네. 하게 드리는데 마음은 조금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 네. 일단은 뭐 네. 그렇다 하는 것만 네. 알고 네. 계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예예. 네. 예. 네. 자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예. 네. 네.